작년 3월달 건강검진 사진 들고 와서 은 현장님이 아픈 척 한다고 말한 사람들 무조건 근본 없이 까려고만 들지 말고 사실관계 좀 똑바로 확인하세요. 답답합니다. 일단 이건 6년 전 투자 제안서이고요. 투자 제안한 곳은 초록뱀으로 추정됩니다. 2015년부터 2017년 6월 이전까지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잘 하다가 세금 45%가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기엔 사업도 많이 커졌고 법인의 자격을 갖춘 데다가 법인이 될 경우 세금이 25%까지 떨어지므로 가맹점과 투자자를 모집하여 2017년 6월에 법인으로 전환이 됩니다. 법인이 된 순간부터 명의라든지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 이때 틀어진 것들이 현재 논란의 대상인 것입니다.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보시게 될 건데요. 원장님이 대표로 되어 있고 현재 후참잘 인수자인 이병헌 씨가 바로 밑에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 이병헌 씨가 대표로 있는 후참잘은 T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 소속인데요. 초록뱀 미디어가 59%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그동안 초록뱀 거렸던 겁니다. 그리고 이 스샷은 원장님이 라이브 방송 중 깐 주식의 일부인데요. 일단 주식이 떨어졌음에도 109억이 넘습니다. 참고로 일부입니다. 50억 깐 거 따로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젠 장사회신 로고를 두고 농심신라면의 상표권 침해라고까지 말들을 하는데요. 제가 봤을 땐 원본을 그대로 도용한 게 아니라서 상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치킨 창업주 논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1993년 인호닭집, 2008년 대신푸드, 2009년 치킨팩토리, 2010년 마이즈, 2014년 후참잘까지 한 닭집이 계속 리뉴얼되면서 재오픈되고 창업주가 계속 바뀌어왔던 것입니다. 다만 2009년 치킨팩토리 사장이 이병헌 씨였는데 마이즈까지 한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2014년까지는 치킨팩토리 대표인 이병헌 씨가 사장이므로 만약 은 현장님이 2014년에 후참잘 간판을 걸고 사업은 시작했지만 이병헌 씨로 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한동안 바꾸지 않게 되었을 경우 왜 은 현장은 후참잘을 2014년에 창업했다면서 사업자 등록증에는 왜 2015년으로 되어 있냐와 왜 가게 초창기 대표가 이병헌이냐는 것에 대한 설명까지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. 그러므로 장사이신 은 현장님 비난 좀 그만하십시오. 이상 퀴즈였습니다.